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마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베놈입니다. 펜타곤은 트릭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강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의 뜻을 모아 이제 설립된 팀이자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베이핑을 즐기고 있는 베이퍼들이 해보고 싶었던 트릭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이끌어내고 베이핑을 담배로 피운다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 하나의 취미와 예술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보는 이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베이핑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건전하고 즐거운 베이핑 문화가 될 수 있다면 저희 펜타곤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펜타곤은 자체 디자인부터 생산과 품질 테스트까지 수행을 하였고요. 곳곳에 트릭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과 트리커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트릭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된 기기를 제작하고 또 트릭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노력함으로써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베이핑에 대한 인식을 건전하고 즐거운 문화로 바꾸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베이프 트릭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펜타곤에 가까운 플랜으로는 이제 대형 웨어하우스를 설립해서 이제 누구나 쉽게 방문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적화된 공간에서 트릭도 배우고 그 안에는 펜타곤 오프라인 샵, 카페, 그리고 각종 놀거리, 휴식 공간, 널널한 리빌드 공간 외에도 주기적인 자체 파티나 모임, 행사를 주최하며 베이핑 유저들에게 베이핑 파라다이스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이런 공간을 통해서 멋진 베이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저희 펜타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트리커 킷은 이제 기본적인 맥 킷으로 이제 무화기와 바디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맥 모드 킷 전체 24mm로 채택했습니다. 접전 방식은 이제 통전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제 무화기 센터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포 소재로 24K 금도금을 하였고요. 또 무화기의 덱은 이제 듀얼 빌드와 이제 싱글 빌드 모두가 가능한 포스트리스 덱을 채택했고요. 저희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카포로 돼 있는데 이제 미디얼 캡과 탑 캡의 소재는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제 제작이 됐고요. 뭐 버튼 방식은 스프링 방식으로 돼 있고요. 또 이제 드립 팁은 이제 810 이제 규격의 드립 팁으로 이제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드립 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페어 파츠로는 이제 덱과 탑 캡에 사용되는 오링 두 개랑 이제 코일을 고정하는 육각 나사 네 개. 그리고 육각나사를 고정하는 엘렌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희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프 운달님의 이제 0.135 그리고 포코어 이제 에일리언 클랩톤 코일이 들어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 펜타곤 파우치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파우치 뒷면에 보시면 클립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휴대성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벨트, 이제 주머니 등에 간편하게 이제 휴대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트릭팀을 갖춘 트릭 기반의 브랜드이고요. 트릭은 기본적으로 푸시와 밴딩으로 시작을 합니다. 푸시와 밴딩을 할 때 손에 들고 있는 기기의 부피가 커진다면 트릭 자체의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펜타곤은 빠른 통전과 디자인, 뭐 무게, 호환성 이것들을 바탕으로 24mm 18650 배터리 규격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코일은 4코어로 이제 에일리언 클랩톤 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빠른 램프 타임과 이제 폭발적인 무화량을 위해서 이제 트릭 전용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소재는 카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전을 위한 선택이었고요. 저희가 바디를 나눈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추가될 여러 가지 색상들의 트리커 킷을 이제 직접 조합하여 또 자유롭게 자기만의 색상 조합이 가능하게 설계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리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폴리싱 작업 때문인데요. 이제 분리에서 사용자가 폴리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꼼꼼한 곳까지 작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펜타곤은 트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이고요. 당연히 맥모드가 저희 제품의 주요 제품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펜타곤의 기기 및 브랜드 소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베논과 마일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닉입니다. 펜타곤의 마일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펜타곤의 버튼부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제 정답과 이메일을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단 세 분께 액상과 이제 펜타곤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영상 속에 있으니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의 마일로와 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